분명히 뱅크샷을 시도해야 되는 배치고요. 네. 대부분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이제 플러스 형태의 정확한 이제 쓰리 뱅크샷을 많이들 시도를 하죠. 두 공이 조금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입만 아니라면 충분히 두 공, 지금 또 맞춰낼 수 있지 않을까. 오, 네. 김민아 선수인데요. 지금 5앤 오프 시스템으로 직접 공략하는, 네, 플러스 형태가 아니에요. 장단장으로, 오, 그런데 각도가, 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어, 움직였군요. 파란 공이 정말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심판의 수신호는 득점 인정입니다. 저는 각도가 좀 길어 보여서, 아, 놓쳤구나 했는데, 파란 공이 지금 움직였다는 심판의 콜이 있었죠. 네. 와, 와, 이게 네. 들어갔군요. 자, 이제 점수 8대 7 세트 포인트입니다. 오, 지금은 조금 너무 느려요. 네. 그대로 V자로 흘러나갑니다. 하지만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네, 정말 그렇습니다. 미세한 차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와. 정말 저희가 뭐 네, 지금 현장에 있는 선수들도 득점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죠.